바로 백투퓨처에 나오는 그 자동차죠. 이 드로이안 전 세계에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 저는 말이죠, 오늘 영국에서 이 해리포터 연극을 보러 왔습니다. 이 해리포터 연극이 전 세계 지금 연극, 뮤지컬 통틀어서 리뷰가 별 5개 만점인 작품이고, 좀 독특한 거는 총 연극 시간이 6시간 좀 안 돼요. 인터미션 포함해서. 심지어 이게 1막, 1부와 2부를 따로 나눠서 팔아요. 그래서 1막 보고 파트 1. 너무 기대돼요, 지금. 좀 이따 만나요. 네, 지금 1부 보고 왔는데요.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영국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극을 만들지? 아, 진짜 대단하네. 중간중간에 마술, 마법이 진짜 잘 녹아있어요. 진짜 막 호그와트에 온 것처럼. 와, 진짜. 나는 이거를 사람들이. 야, 진짜 영국 사람 대단해, 진짜. 와, 진짜 셰익스피어 나라. 진짜. 와, 미친 것 같아. 와, 진짜. 와. 진짜 나 감탄만 나오는 거만 진짜 와. 해리포터. 아? 여기 리뷰들이 지금 써 있잖아요. 별 5개 뭐 어쩌고저쩌고.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광고 문구일 수가 있는데, 그 광고 문구가 아니고 진짜 별 그대로 별 5개. 와, 진짜 대단해, 대단해. 와. 약간 스포를 하자면, 엄밀히 얘기하면 해리포터 얘기가 아니고 해리포터의 자녀들의 이야기, 아들 헤르미온의 자식들 이야기가 호그와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대단히 섬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심도 있게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웨스트엔드를 보면, 보시면 여기는 해리포터가 있죠. 그리고 건너편에는 그 위키드가 있어요. 위키드가 있고 저쪽 바로 옆에는 메리 포테시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웨스트엔드의 지금 주 스토리들이 사실 마술, 마법인 거죠. 마녀 이야기. 뭐 메리 포피스도 역시 마법에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참 신기해요. 웨스트엔드 주류를 잡고 있는 게 이런 마술, 마법을 표현한 이야기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이 영국처럼 뭐 마술에 대한 시각이나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박이네요, 진짜. 여기. 네, 해리포터에 관련된 모든 디자인,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뭘 살지 기대했어요. 여기 디자이너가 그린 디자인한 작품들인데요. 보시면 다 이렇게 한정판으로 되어 있는데, 와, 사고 싶은 게 진짜 엄청 많아요, 진짜. 와, 이거 사고 싶어요. 와, 제가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네. 아까 거기서 되게 많이 샀어요. 나 정말 호구인가봐. 여기야, 길 가다가요 해리포터 샵을 발견했습니다. 아휴, 또 미친듯이 사겠는데? 오우, 사고 싶은 거 이렇게 많아. 이야, 대박입니다. 세상에, 이런 게 있었다니. 미쳤네. 우와. 아까 낮에 메리 포핀스라는 뮤지컬을 봤어요. 좀 감동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봤을 때는 그냥 마술이 되게 중간중간에 잘 있다 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하고 본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이걸 보니까 진짜 마술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구나 감탄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이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전 세계 탑 뮤지컬 중에서 마술 효과나
마술사들이 도움을 줘서 만들어진 뮤지컬이 진짜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팬텀 오브 오페라 같은 경우에도 의자에서 사라지면서 이제 끝이 나기도 하고요. 또 알라딘, 네, 알라딘의 그 카펫 날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전 세계 뮤지컬의 마술 기법이 진짜 많이 써 있었고 거기에 쓰여진 그런 기법들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참조하면서 제 공연에 녹여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메리 포핀스를 보면서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왜냐면 남자아이가 I love you라고 얘기하는 중에서 어우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영국에 오늘 온 이유는 사실은 또 연말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마술사들이랑 미팅을 하면서 뭐 아이디어를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해외에 오거든요. 공연이 끝나면 뭐 일하러 온 거죠. 불쌍하지 않습니까? 진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택한 길인데 뭐가 불쌍해?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뭐 답은 없는데. 아 많은 사람 또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사람 마술 공연을 보면 그 마술의 비밀을 아느냐? 대부분 압니다. 대부분 아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한 번 보고 야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소수가. 멘탈 쪽은 한 번 놓치면 그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데런 브라운이라고 제가 되게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요. 근데 그분이 전 세계 마술에 있어서 멘탈 매직의 신세계를 열었고 유튜브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데런 브라운. 좀 영어가 좀 쉽지 않다. 그러면 넷플릭스 가셔갖고 푸시라는 작품이 있어요. 푸시라고. 와 진짜 그런 거 보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거 보면서 좀 아쉬운 거는 좀 우리나라 방송도 약간 그런 걸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데 마술하면 아직도 뭐 사람 잘라주고 비둘기 나오고 뭐 이런 거를 해야지만 마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요 제가 순간이동해서 지금 독일입니다. 독일 누른베르크 please the pronounce Nuremberg에 온 이유는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하고 가장 큰 데서 마술 이 아레나 홀 있죠? 그 정도에서 공연을 하는 마술사가 독일의 슈퍼스타죠. 독일의 최현우 라고 하기에는 나도 아레나에서 하고 싶다. 와 형제 진짜 리얼 형제인 남자 둘 마술사가 공연을 하는데 진짜 화려하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독일 지리 여기 뉴른베르크 잘 모르는데 후배 마술사 중에서 여자 마술사가 있어요. 한국. 네. 그 친구가 독일 마술사 친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이야 뭐 공연은 촬영할 수 없으니까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대박이에요. 우와 진짜 와 아까 얘기했던 지연이 남편분이세요. 와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분이 사진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 촬영 다 하시는데 포토그래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에리 브라더스의 모든 작업들을 다 같이 하셨어요. 우와 살 엄청나죠. 와 Dream and Fly Euer Show in Helikopter aus die Schwerkraft. 네, 이곳은 말이죠. 독일 리넨입니다. 리넨에서 굉장히 유명한 클로즈업 공연이랑 스테이지 공연을 하는 곳을 왔는데요. 여기 진짜 대박입니다. 왜냐면 스테이지가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제 공연장처럼 이렇게 큰 데만 나가잖아요. 근데 공연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놨어요.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우선 공연 시작하니까 좀 이따 만나요. 네 쇼를 봤고요. 그리고 밖에
바로 백 투 퓨처에 나오는 그 단차죠. 야, 근데 이거 드로이한 전 세계 몇 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늘 공연한 이 극장 소유주이자 마술사가 되게 부자예요. 이거 진짜 운전 가능한 차고요. 그냥 샀대요, 그냥. 그, 왜냐면 여기 지금 뒤에 건물도 보이시죠? 여기 미넨이라서 대도시잖아요. 건물 주세요. 건물 주세요. 역시 독일도 건물주가 돈 벌어서 나도 이렇게 마음대로 마술 하고 싶다. 와, 진짜 얼굴도 되게 잘생겼어요. 잠깐 그분 만나볼까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클로즈업 마술을 볼 수 있는 공연장입니다. 작은 좀 소품을 이용하는 마술들은 보기 어려우니까 높은 데서 이렇게 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게 설계를 해놓은 곳이고요. 기가 막히네 진짜. 제가 이런 100여 개 정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빨리 좀 돈 벌어갖고 유튜브 100만이 되면 그런 공연장 하나 예쁘게 만들어서 저뿐만 아니라 마술하는 후배들이 항상 공연할 수 있게 얼마나 좋을까. 이야.